네, 이번 시간은 그 대한제국 황제의 능과 그 망국의 한을 품은 황족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능들은, 여러 군데 많이들 그 가보셔가지고,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다 그 아실 겁니다. 근데 그 대한제국 때는 고종과 순종이 황제였기 때문에, 그들의 능은 조선시대 때 왕릉과 좀 다릅니다. 그래서 그 능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, 이 황족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돌아가시고, 어디에 그 계신지 무덤들이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조선시대 때 그 능과 그리고 이 대한제국 때 능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. 우리가 맨 처음 그 동굴릉에 그 태조 이성계 권원릉이 있고요.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개성에는 두 개의 궁이, 그 능이 있죠. 뭐 재릉과 후릉 해가지고 그 42기 중에서 40기가 이 남한에 지금 있는 거고 북한에 이 두 기가 그 있습니다. 그래서 40기만이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그 되어 있는 상태이죠. 그 안에 이 황제릉 두 기도 그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왕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그 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어도 그리고 향로 그리고 정자가 그리고 그 위에 봉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성물들이 봉분 앞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. 하지만 황제능은 그렇지 않습니다. 좀 이렇게 그 조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한제국이 이제 황제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명나라의 그 제도의 그 황능을 그 본받아서 우리도 이 대한제국 때는 그 능을 황제의 능의 격에 맞게 조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 왕릉과 대한제국 때 능은 다르게 그 되어 있습니다. 이 지금 고종과 순종의 능은 어디 있냐면은 이 남양주의 그 금곡에 있습니다. 그래서 가보시면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그 있습니다.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 이제 홍살문을 들어가면은 이 조선시대 왕릉은 가운데 향로 또는 신도라고 불리우는 좀 단이 높은 하나의 길이 쭉 그 정자가까지 그 이어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어도라고 해가지고 왕께서 다니시는 길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길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황제릉 같은 경우는 삼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운데가 그 향로 또는 신도가 있고 양쪽이 어로예요. 이렇게 삼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벌써 그 본분까지 가는 길이 좀 다르고요. 또 그 길로 쭉 올라갔을 때 정자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자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정자가 이 고물의 정자 같은 이 정자의 모양의 이런 그 정자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재앙을 드리는 공간인데 황제릉 같은 경우는 정자각이 아니라 침전이 되어로 그 조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궁궐에서 임금님의 처소를 침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집 같은 형태로 그 궁궐에 있는 전각 집 형태로 이 정자각 대신 침전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침전 앞에는 바로 이 성물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. 그 조선시대 왕릉 같은 경우는 봉분 아래에 성물들이 있어요. 뭐 석양, 석호, 양이나 호랑이 이러한 그 봉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이런 그 돌로 지은 도물상들이 있지만은 이 도물상들이 황제릉 같은 경우는 아래 내려와서 이 삼도로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. 양쪽으로요. 그래서 규모가 사이즈가 좀 그 다른 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, 이 사진을 잠깐 볼 것 같아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우선적으로 이 삼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두 가지 향로와 오른쪽에는 어로 두 예, 어떤 그 길만이 있었다면은 황제의 능은 세 개의 길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 길 양 옆으로 이 성물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. 저 성물들이 조선시대 왕릉 같은 봉분 바로 앞에 있거든요. 그 문인석, 무인석이랑 그 동물상들이 근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궁궐에서 볼 수 있는 집, 전각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침전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의 능은 저렇게 그 조성되어 그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어디 그 격이 한층 올라가 있는 이런 그 황제 능을
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거는 이 능이 그 이 성물들을 보면은 조선시대 때서 없었던 이 성물들이 있어요. 맨 앞에는 뭐 문인성, 무인성이 있고 그 뒤는 뭐 기린, 코끼리, 뭐 사자, 해태, 낙타 이런 그 조선시대 봉분에는 없었던 이러한 그 동물상들이 쭉 그렇게 상서로운 어떤 그런 그 상징하는 동물들이 저렇게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그 다른 조선시대 등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그 남양주에 있는 홍릉과 유릉, 홍릉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는 거고요. 그 유릉은 순종과 그리고 그 순정왕후 이렇게 두 앙비가 같이 순종과 동봉삼시라고 해가지고 한 봉분에 그 합장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바로 저게 홍릉과 유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에 있었던 황족들이 돌아가시면 여기에 다 안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 들었던 분들의 그 왕들이나 그 옹주나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영원은 영친왕이 있는 것이고요. 덕혜옹주 묘도 있죠. 그리고 의친왕 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화인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영친왕의 첫째 그 두 번째 아들 또 뭐 있고 그리고 저 끝부분 그에 보면은 이렇게 그 고종의 그 후궁이나 또는 그 승은을 입은 상궁들 이런 그 분들이 그 묘로 이렇게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홍릉과 유릉 그 경내에는 두 황제 능이 있지만 그 능역 밖으로는 이렇게 황실 가족들이 그 이렇게 처음부터 안장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그 곳에 그 조성되어 있었는데 해방 이후 그리고 뭐 6.25 전쟁 이후 그 60년대 때 그리고 더 늦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. 막 89년에도 돌아가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이장해서 한 곳에 저렇게 모두가 대한제국 때 같이 황족으로서 구성되어 있던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저 홍릉 유릉이다. 그래서 한번 그 가서 보시면 대한제국 황실들의 어떤 그런 그 망국의 한을 달래는 이러한 이 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좀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곳입니다. 자, 이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의 능침이 바로 이 홍릉인데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1919년 1월 달에 그 돌아가시는 거예요. 그 함룡전에서 돌아가시는 거죠. 뭐 여러 가지 뭐 그 설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많은 이야기 되는 것이 식혜를 먹다가 뭐 이렇게 이제 그 급사로 갑자기 이제 그 돌아가신 거죠. 그리고 막 온몸에 막 그 막 붓고 막 뭐 이래서 독약에 어떤 먹고 승하했다라고는 그런 이제 설들이 가장 유력하게 많이 이야기되는 거죠.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명성황후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 1895년 을미사변이라고 불리우죠. 그때 이제 그 경복궁의 건천궁 오코로에서 그 일본인 군인들 뭐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일부 낭인들에 의해서 이제 시해를 당하고 경복궁 그 건천궁 바로 앞에 있는 곳에서 그 불에 태워져가지고 소각당하죠. 그래서 시신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. 그래서 그것도 옆에 있는 노곤이라는 그 동산에 이렇게 뿌려졌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. 그래서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해되고 나서 이제 그 능침을 어디로 정하냐면은 처음에는 그 동근웅. 그러니까 아홉 개의 왕의 능이 있는 동근웅, 태조 이성계에 계셨던 맨 처음에 조성했던 그 능에 이제 그 숭능이라고 그래가지고 능을 조성했어요. 그래서 명성황후의 능침을 거기에 조성했는데 고종이 거기에서 조성하는 도중에 이제 그걸 중지시킵니다. 그 중지시키고 이제 국장을 장례를 연기시키는 거예요. 계속해서 막 그 연기시키다가 이제 그 나중에 그 1897년 대한제국을 이제 황제로 이제 그 즉위에 오르고 조선이 아니라 국호를 바꿔서 근대화된 나라를 표방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명성황후의 능침을 청량리에 지금도 홍릉 뭐 수목원이니 또는 거기에 산림 가학원이 있고 그 홍릉에 거기에 이제 그 능침을 조성합니다. 그래서 거기 홍릉이란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거기에 안장시키는 거예요.
그래서 청량리 홍릉에 그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. 국립 그 산림과학원에 들어와서 그 이제 흔적은 없지만 표석은 세워놨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능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그 이제 1897년부터 계속 이제 계시다가 1900년도에 거기에 이제 조금 그 풍수지리적으로 불길하다. 그래서 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그 홍릉 지금의 남양주 금곡에 있는 고종과 순정이 있었던 등에 이제 처음으로 홍릉을 거기에 조성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장에서 그걸 묻히도록 하려는 와중에 또 이제 그 중단이 돼요. 왜냐면은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뭐 96년도에 뭐 그 막 고종이 막 피신 하지 않습니까? 아간 파천을 해서 막 그런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한제국 내에서 상황이 막 이렇게 막 어려워지고 또 일제 강점기가 이제 거의 다 뭐 강제 합병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뭐 외교권이니 뭐 군사 사법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막 하나씩 다 빼앗아 가는 와중에 얼마나 많이 그 국내가 그 혼란스러웠겠습니까? 그래서 능침을 그 계속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끝냈지만은 이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 청량리 홍릉에 이 한 21년간을 있어요. 그래서 고종이 1919년 1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그때 같이 함께 청량리 홍릉에 있던 명성황후의 능침을 홍릉으로 지금의 현재 있는 홍릉으로 이장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함께 그 합장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의 능침은 현재 같이 합장되어 있어서 그 홍릉으로 되어 있고요. 그 전에 명성황후는 이렇게 청량리 홍릉에 계속 계시다가 이렇게 옮겨진 그 능이 바로 이 홍릉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명성황후는 시해 사건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국장이 바로 그 시행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국장은 한 5개월 있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산릉에 이제 그 묻히시는 거거든요. 그런데 고종이 계속 국장을 막 1년 동안 연기를 시켜요.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몇 차례 계속 연기를 시킵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하지 않고 왕후가 아닌 황후로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 1897년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명성황후로 해서 이제 그 추숭하고 이제 황후로 승격하고 국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명성황후는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 시해되고 나서 처음에 그 정상적으로 5개월 있다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연기를 하다가 이제 청량리에 이제 묻히시게 된 거죠. 자, 순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릉이에요. 그 유릉인데 바로 홍릉,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홍릉 바로 옆쪽에 이제 유릉이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홍릉과는 커다란 뭐 이렇게 차이는 없어요. 석물이나 그런 차이는 별로 없는데 약간의 그 좀 규모가 약간 작은 것 뿐이고 또 석물들은 나중에 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순종이 1926년에 이제 승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그 나중에 이제 승하다 보니까 석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? 서양식 기법이 이렇게 이 조형물에 이렇게 조형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좀 더 사회적 기법이 좀 뛰어나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순종 황제는 황후와 함께 유릉에 묻히셨는데 아까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이 순종은 이 순명 황후와 순정 황후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계시고 순종과 그러니까 세 분이 함께 동봉삼실로 합장되어 있다. 그래서 하나의 단릉에 세 분이 나란히 같이 함께 그 계신 곳이 또 그 유릉이기도 합니다. 순종 같은 경우는 그 언제 그 1926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그 순종은 황제가 1907년에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고종이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에서 강제 폐위되고 이제 순종이 황제에 즉위하는 것이죠. 그래서 황제가 이제 된 겁니다. 근데 그 전에 그 황후였던 순명 황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그 돌아가셔요. 그래서 이제 순종이 황제가 되니까 추승해서 우리가 순명 효 황후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순정 효 황후가 대한제국 최초의
황후가 되는 것이죠. 왜냐하면 명성 왕후 같은 경우는 그 1895년에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후로 추중한 거고, 그러니까 순종은 1907년도에 황제가 됐는데 그 당시 황제 비가 이제 그 순정 황후였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대한제국의 황후였습니다. 그래서 순정 황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좀 많이 알려진 어떤 역사적 사실은 1910년도에 그 이제 경술국치, 그러니까 마지막 그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에게 양도한다, 양위한다, 넘긴다. 라는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일제강점기, 일제 식민지가 시작되는 거였죠. 그럴 때 그 조약에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에 찍는 곳에 그 순정 황후가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는 회의의 병풍 뒤에서 옥새를 치마 속에 넣고 그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그랬는데 그 도장을 이제 안 주고 자기가 꽉 쥐고 있고 막 있는데 그 마지막 어전회의 때 그 김홍집 그 내각, 친일파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각들이었죠. 그리고 이제 순종이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을 때, 감히 황후의, 그 당시 그 황후의 치마 속에 옥새가 있는데 치마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감히 뺏을 수가 없죠. 그 아무도 못 건드리죠. 그런데 그의 큰아버지가 그 백부, 이 사람이 그 윤덕영인가 정확히는 제가 이름이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백부 큰아버지가 이제 그 옥새를 뺏어가지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. 그 순정 황후예요, 그분이.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한 그 어떤 그 일화가 그 주인공이시기도 하죠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장되어 있는 것, 또 같이 이제 유룽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유룽도 뭐라고 그럴까요? 고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황제 등과 같이 이렇게 거의 그 똑같이 그 약간의 뭐 작지만은 그래도 똑같은 규모로 이렇게 조성이 그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고종과 순종 황제를 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그 황제는 2대까지만 어쨌든 즉위를 시키게 된 그런 그 나라. 가 바로 또 이제 그 대한제국이었습니다. 자, 그 500년 종서의 마지막 황상이라고 그 당시에 그 신문에, 그러니까 1926년에 순종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뭐 신문에 이렇게 저런 제목으로 많이 이제 그 일간신문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황제에 올랐던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 조선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죠. 그리고 우리가 왜 대한제국이란 말을 이대에 걸쳐서 황제가 그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대한제국이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일제강점기가 대한제국이라는 그 나라를 다 지우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대한제국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조선만 인정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어떤 그 대한제국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지어지게 된 것도 대한제국에서 나온 거죠. 그 대한, 그 대한제국에서 그 대한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을 따온 그대로 가져온 거죠.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그 이어받았다라는 의미로서 국호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된 것이었죠. 그래서 500년 전사로서 이제 마지막 순종이 이제 우리는 이제 끝을 맺은 거였고요. 이 또 이런 그 이제 그 순종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. 그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가 사실 이 지난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종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? 나약하고 그리고 사실은 1907년도에 그 황제가 올랐던 거는 순순히 어떤 자력으로 또 조선의 그 당시의 내각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고종을 그 퇴위시키고 순종을 황제로 직위시킨 건 사실 일본이 그렇게 만든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실 대한제국 힘이 상당히 없었던 거였죠.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그 명성하고 시해 사건 때도 벌어졌다시피 그의 그 가담했던 자들도 그 막 고종은 이렇게 막 그 암살시키고 처단하라고 비밀 지령을 내려가지고 했지만은 순종은 자기가 황제 됐을 때 그들을 다 그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? 그들을 그 면제시켜 주거든요. 근데 그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지보다는 어떤 자기 뒤에 있는 권력, 일제
총독부의 권력이었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제 순응하고 나약하고 이러한 황제였지만 그래도 유언을 남겼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. 500년 존서의 마지막 내가 그 끝내는 그 왕으로서 거의 그 한 27년 동안을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담하다. 뭐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강제 병합된 건 나의 의지가 아니고 뜻이 아니다. 이 사실을 모두 만 백성에게 알리도록 하라. 그러면서 조선의 백성들이여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라. 내가 무덤에 가서도 힘을 실어주겠다.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. 근데 사실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좀 그 측은하게 보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 순종이 황조에 있는 동안은 사실은 고종과 다르게 처신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오랜 그 삶 동안에는 이렇게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일제에 순응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평가로 이런 측면으로서 너무 또 약하다라고 또 이렇게 평이 또 되기도 합니다. 그 어쨌든 순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그런 그 황제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. 자, 이 순종에게는 그 자식이 없었어요. 그 순종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고종의 이복 형제, 이복 형제인 영친왕, 뭐 의친왕, 뭐 완친왕, 뭐 덕혜옹주 또 여러 고종의 또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.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영친왕이라는 분은 많이 알려져 있죠. 그리고 왜냐하면 영친왕이 그의 또 부인이 그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영친왕과 부인의 무덤도 이 홍릉유릉 이 경내 영역 밖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영친왕은 우리가 능으로 안 부르고 원이라고 부릅니다. 원. 그래서 영원이라고 그래요. 이 조선시대 때 분묘 제도로는 능원묘가 있는데 능은 뭐냐면은 왕과 왕비가 승하했을 때 그 묘를 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무슨 능 무슨 무슨 능이라고 하는 거죠. 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왕세자와 왕사빈 그리고 그 후궁인데 그 낳은 아들이 왕이 됐어. 그 후궁에게 원을 붙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묘는 그 밖에 왕자, 공주, 옹주, 후궁이었는데 뭐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어. 그냥 후궁으로만 남았어. 이런 분들을 묘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영친왕 부인의 무덤은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영친왕은 그 순종으로서 우리는 그 대한제국의 이대로 황제로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왕이나 황제 이런 것들이 없었죠. 일제 강점기예요. 그냥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영 그 원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붙여졌습니다. 왜냐면은 영친왕 같은 경우는 왕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 왕은 조선 시대에 불렀던 왕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. 그 의미가 좀 이제 다른 거죠. 자, 잠깐 이제 그 대한제국 황실을 우리가 가계를 볼 것 같으면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부인이 7명 그리고 자녀는 육남 1녀입니다. 그러니까 육남 1녀이지만 어렸을 때 그 죽은 아이들은 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한 그 자녀들만 육남 1녀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그 이제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순종을 낳았죠. 그리고 순종은 이제 자식이 없었죠. 그리고 그 다음에 귀인 장씨. 귀인 장씨가 의친왕을 낳은 거죠. 의친왕은 12남 9녀를 낳았습니다. 그러니까 인정된 자녀만 12남 9녀예요. 인정된 자녀만 12남 9녀, 뭐 이석, 이갑. 그 중에서 이석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. 가수이죠. 그 다음 황기비 엄씨가 영친왕을 낳았습니다. 그리고 이진, 이구. 여기서 이진은 첫째 아들이고 이구는 둘째 아들인데 이진은 어렸을 때 죽었어요. 그리고 이구는 2005년도에 돌아가셨어요. 그 미국에서가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최근까지 계셨죠. 그 다음 귀인양 씨는 덕혜옹주.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옹주이죠. 이렇게
황후, 왕비는 고종에게는 한 명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후궁이었다. 그리고 그 귀인, 귀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 이름이 막 이렇게 이제 후궁에 칭호가 나올 텐데 그 칭호는 무슨 거냐면은 황제 때에는 가장 높은 품계를 받은 그 직첩을 받은 사람을 황귀비라고 그래요. 황귀비. 황제의 후궁 첫 번째 황귀비. 그다음엔 뭐 귀비. 그다음은 비. 조선 시대에는 왕비가 비잖아요. 근데 여기 황제의 나라는 비가 세 번째야. 비. 태황후가 그 첫 왕비니까 조선 시대로 이야기하면. 그래서 비, 그다음 빈, 그다음이 귀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귀인 양씨는 한참 그 밑에 후궁이었고 황귀비는 가장 그 높은 후궁 중에서 황귀비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엄씨였기 때문에 우리가 엄귀비라고 더 많이 불려져요. 그리고 이분은 엄상궁 때 궁궐에서 그 더욱더 많이 그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명성황후가 계셨을 타락에 섰을 때 시상궁으로서 있었던 분이 엄상궁이야. 엄귀비예요. 그래서 명성황후의 시상궁 옆에서 시중들은 사람이 그 엄상궁이었는데 이 엄상궁이 고종의 승을 받습니다. 그래서 명성황후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대궐 밖으로 쫓겨나요. 그래서 명성황후가 1895년에 돌아가시니까 고종이 불러서 대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1897년도에 영친왕을 낳은 거예요. 그러니까 황귀비 엄씨는 43살 때 영친왕을 낳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늦게 난 거죠. 그래서 그 아주 늦게 그 태어난 거고 의친왕 같은 경우는 귀인장씨도 마찬가지로 명성황후 때 궁궐에 경복궁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그 고종에 또 이제 그 승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의친왕을 낳습니다. 그러니까 의친왕과 영친왕은 20살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의친왕을 낳습니다. 그러니까 영친왕보다 의친왕이 20살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의친왕을 낳았는데 아이를 의친왕을 낳고서 또 명성황후가 쫓겨내죠. 귀인장씨를 또 쫓아냅니다.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성황후가 돌아가신다면 이제 다시 다 경운궁으로 덕수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그 대한제국 황실은 형제들이 많지만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 이해가 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영친왕은 일본 여인을 이제 그 맞아들이죠. 근데 영친왕 같은 경우는 그 10살 때 일본으로 그 이토 히로부미한테 그 손에 끌려서 인질로 가게 되는 거죠. 불모로 잡혀가는 거죠. 그래서 10살 때 가게 되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가게 된 거죠.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이제 일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. 정략결혼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마사코는 그냥 평민이 아니고 일본 황족의 가문의 딸이에요. 그러니까 그 일본 황족의 어떤 그 형제들 그리고 방기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친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친왕. 그러니까 그 친왕의 가문의 장녀였어요. 그러니까 황족의 가문의 딸이 마사코였습니다. 그리고 이 마사코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그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파혼되고 아마 마사코도 강제 정략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친왕과 이제 강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자녀를 두 명, 이진과 이구를 낳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영친왕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가지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?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? 어떤 나라를 빼앗긴 어떤 의식이보다는 어떤 가족과 떨어진 어떤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게 더 많았겠죠. 그러니까 뭐 외롭고 뭐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그 컸겠죠. 그래서 그 영친왕은 어릴 때 갔고 어릴 때 가가지고 또 그 뭐라고 그럴까요? 이 교육을 상당히 일제 때 어떤 그 군사 교육 그걸 어릴 때부터 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잘 뭐라고 영친왕을 비판할 때
민족 반역자로서도 비판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동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아이 때가 가지고 뭘 알았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이제 동정적인 또 여론도 있기도 합니다. 자, 순원환기비. 이 순원환기비는 이제 영희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는 홍릉과 유릉에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. 이 영희원은 어딨냐면은 청량리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명성황후가 그 계셨던 아까 그 청량리에 있었다고 그랬었죠? 거기서 한 21년간을 바로 거기에 영희원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등에 순원환기비가 그 현재도 그 영희원에 모셔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환기비의 손자, 그러니까 영친왕의 첫 번째들 이진도 숭인원이라고 해요. 같이 그 청량리의 홍릉 수목원이라고도 불리우는 곳에 이렇게 두 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순원환기비 같은 경우도 이 명성황후의 미움을 받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늦게 승은을 또 입고 고종의 영친왕을 이제 낳게 된 거죠.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환기비가 1902년도인가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꿈을 꿨답니다.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석불 일곱 개의 그 불상들이 나타났대요. 꿈에 그 칠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환기비 꿈속에 나타나 그랬대요. 그러니까 환기비가 청주에서 그 칠구가 나타나가지고 집을 줘달라고 그러니까 청주에 어떤 말 이렇게 뒤져봐서 석불들이 있는지 찾아봐라 했더니 석불 일곱 개 나왔답니다. 내과에서. 그래서 그 내과에서 나와가지고 그 내과에서 그 석불 칠곱 구를 찾아가지고 그 칠구를 모신 절이 지금의 청주 용화사예요. 그래서 용화사 상량문에는 이러한 연으로 해서 이 죄를 세웠다라는 게 상량문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엄기비가 그 사찰을 세운 그 유래도 바로 그 엄기비가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 석불은 일곱 구는 보물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. 자, 귀인 장씨의 소생 의친왕입니다. 의친왕은 그 아까 황실 가게에서 봤다시피 귀인 장씨의 소생이고요. 상당히 일찍 그 태어난 왕입니다. 그리고 영친왕보다 20살이 많았죠. 그래서 사실은 영친왕이 순종이 황제로 되면서 영친왕이 황태자로 이제 책봉되는 거거든요. 근데 황태자는 그때까지도 어린아이였죠. 그 영친왕은. 그리고 의친왕은 20살에 많았으니 30대인가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의친왕을 황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 어린 영친왕을 삼은 거죠.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어린 아이를 황태자로 삼는 것을 그 이제 인정해 준 거죠.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인질로 끌려가서 일본화 교육을 시키려는 목적이었겠죠. 그리고 이 의친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독립운동을 아주 그 비밀리에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그 눈에 가시였겠죠. 그래서 의친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영친왕과 다른 삶을 살았던 분이 그 의친왕이기도 합니다. 또 한 분이 이제 불운한 그 삶을 살았던 덕혜 옹주. 상당히 정말 불쌍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덕희 옹주 같은 경우는 14살 땐가 그 강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고종이 60살 때 나왔어요. 그러니까 60살 때 나왔으니 얼마나 마지막 그 황녀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황녀는 아니죠. 왜냐하면 그 1912년인가 태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거죠. 그 황녀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 존칭해 주는 것이지 황녀는 아니었죠. 역사적으로는.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경운궁, 현재 덕수궁에다 유치원도 세워주죠. 그게 준명당인데 그래서 혼자 다니면 또 외로울까봐 그 또래의 자녀들도 관료의 또래들도 같이 7, 8명을 그 같이 유치원에 다니게 해서 같이 했던 그렇게 이제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딸이었죠. 그 딸이었는데 이 덕희 용주는 그 영친왕이 일본에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 마사코와 정략교를 하는 것을 보고서 덕희 용주 같은 경우는 그 약혼을 시키죠.
그 고종의 그 신복이었던 그 관직했던 관료 중에서 한 명의 조카를 그 김장한인가 사람과 약혼을 시켜줍니다. 그러나 이제 파혼당해요. 그 파혼당하고 이제 그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제 일본에 이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본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. 그 전부터 이미 이제 그 경성에 있던 그 총학교를 다녔고요. 뭐 히데오 심상소학교인가 그런 곳에 다니다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그 교육을 정식으로 받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? 고종도 이제 막 돌아가시고 이복 오빠였던 순종도 돌아가고 또 이 강제적으로 그 소다케유키라는 사람과 강제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알았다고 해요.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귀인 그 양씨도 또 돌아가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이 한국에 들어와서 장례 마치고 국장도 못 보고 다시 또 너무 일본으로 건너가고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제 그러한 삶을 그 살고 있다가 또 덕혜영주도 이제 그 처음에는 이 황족의 친왕과 결혼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파혼되고 이 대마도 군주의 그 가문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뭐 학자이고 시인이라고도 하는 소다케유키라는 사람과 이제 그 강제적으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아이도 낳죠.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또 그 정혜라고 하는데 그 정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고 3개월 뒤에 유서를 쓰고 실종돼요. 그래서 7년 뒤에 사망 처리되고 뭐 하여튼 간에 이러한 그 사람이었죠. 그리고 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고종이 이렇게 승하했을 때도 독살로 죽었다는 소문이 많이 퍼졌으니까 이러한 그 두려움, 공포 같은 것도 있었고요.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이후 더욱더 정신질환이 많이 심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사코 이방자 여사와 이제 그 영친왕 같이 일본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방자 여사가 쓴 회고록 책에 의하면 처음에 덕혜옹주를 봤을 때는 눈이 청천하고 그 영롱했었는데 지금 보아하니 완전히 이렇게 막 말도 없고 나를 봐도 모르는 척하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자가 쓴 책 회고록에도 나올 정도입니다. 그리고 그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평민이 되는 거죠. 황족의 일원도 아니었죠. 덕혜옹주는 대마도 군주의 가문의 그 소다케유키에게 결혼했기 때문에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1940년 광복되고 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해요.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또 이제 덕혜 그 옹주이기도 한 거죠.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초기에 뭐 조현병 그리고 정신분열증 막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서 학교도 등교를 거부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친왕이 소다케유키와 합의를 보고 이혼을 시켜줍니다. 그나마 그 이혼을 시켜서 그 이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고 또 딸도 이제 실종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렇게 해서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는 그나마 그 많은 황족들이 이제 고국에 이렇게 이제 귀국하려고 막 해요. 근데 귀국을 다 못해요.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일본에 이제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하게 되지만 이제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었으니까 거의 다 그 방치되어 있고 제대로 신경 써지 못하고 있는 황족의 가족이었죠. 그 대한제국에.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덕혜옹주가 조선에 있었을 때 고종이 그 약혼시켜줬던 그 김을한 내 형이 김장한이란 분입니다. 그분이 연합군 기자였어요. 그 기자가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취재하고 막 이럴 때 연합군 군기자로 있었을 때
터키 공주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걸 듣고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, 이제 그 터키 공주를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귀국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나 봅니다. 그렇게 해서 고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은 들어오질 못했어요. 그 당시 이승만 정부였는데 이승만 정부가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. 황족들이 귀국하는 거를. 반대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다가, 5.16 군사장변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 때, 이제 박정희는 이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호의적이었어요.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귀국시킵니다. 그래서 이분도 1963년인가? 거의 그 뭐 이렇게 정신질환을 알은 앓는 상태에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고국에 들어와서 병원과 창덕궁 낙선제에서 계속 있다가 1989년도에 뭐 거의 뭐 지금 2021년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이죠. 1989년도에 낙선제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.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이 바로 이제 또 이제 덕희 옹주이고, 그리고 바로 그 뒤 9일 후에, 그러니까 9일 후에 이방자 여사도 돌아가시게 돼요. 낙선제에서 같이 있다가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랬던 분들이 현재 그 홍유룽, 고종과 순종에 있는 능, 영의 그 밖에 같이 함께 그 전체적인 영역 안에 같이 들어가서 모셔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덕희옹주도 아까 처음 안내도 봤을 때 그 묘가 있었죠. 묘가 그 덕희옹주 묘도 있었고 그 옆에 그 이방자 여사는 영친왕과 함께 영웜에 89년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옮겨서 안장을 했던 겁니다. 이렇게 상당히 나라를 빼앗겼던 어떤 그런 황족들의 마지막 모습이 한 곳에 한 장소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있다는 것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했던 힘없이 어떤 모습을 황실 가족으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